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에서 여기 계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네 글자 네 가지 서체로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단어는 한글 서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은 서예 강의 중에 한문 강의도 있고 한글 강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로쌤의 한글 서예 교실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여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한글 서예 써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써봤습니다. 궁채 정자 써보겠습니다. 흘림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흘림 써봤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무슨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항상 말 편하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판본체 이 세로액을 좀 지나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지나간 요 니은에 맞춰서 리을이 다 된 겁니다. 기억하고 리을이 이렇게 키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궁채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세로액이 없는 것은 이 기억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세로액이 맞으면 되고요.
첫 번에 긋기는 너무 길게 긋으면 안 됩니다. 요 시옷, 요 변화를 잘 보시기만. 이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변화. 이렇게 끌어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히읗 대충 요 중간까지 니은이 간 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중간까지 니은이 온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끌어다 붙인 거, 요런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한 거. 자, 이응의 요 이게 반 갈라지는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넓이 이런 거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높이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민족의 이 언어가 있다고 하는 거, 이 문자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한 거, 이게 굉장한 거죠, 이거요. 근데 우리 동생이 얘가 언제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그 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겠죠. 근데 했는데 아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그 대학 나온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옛날에 옛날 군대가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 나왔었으니까 이제 가 있는데 아 거기 뭐 직구로 말하면 이제 뭐 흔히 뭐 스카이 그러는데. 아, 그때 거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친구 왔대요. 왔는데, 아이, 거들먹거들먹하고 아무리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왔으니까, 자기 사회에서, 그 다음 그 명문대학 다니다 왔다, 이렇게 그만 살아있는 거지. 근데 훈련소서 고생을 하고 왔는데도 그게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증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불러가지고, 일로 와버리고 온 다음에 시켰대요. 뭐 시켰냐면, 야, 너 이거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딱 그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빨리 해봐! 그러니까, 아, 그 가나다라 마바사 그 끝에까지 하는데, 가나다라 마, 이게 왜냐면, 군대 거기 군기가 있잖아, 옛날에는. 그죠? 그, 거기서 그게 가나다라가, 그 가나다라 제대로 하는, 우리 동생 하는 말이, 그 가나다라 제대로 하는 애 없어요. 여러분, 그 가나다라, 그래서 그런지, 여태 그런지, 노래도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 하면서 노래도 나왔잖아, 그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글세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바, 그지? 근데 그걸 못 외워가지고. 여러분 이 한글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 한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한글서의 여행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쓸수 있게, 간단하게 연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판본, 정자, 이렇게 뭐, 흘림체,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이런, 그게 이렇게 해서 한번 더 가깝게 접근해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글서에 고마움을 세종대왕께 표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초록쌤의 세계 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